도움도 많이 받거든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생활 그 패턴이 네. 도시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직업이라든가 이런 생각하는 모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예, 또 시골 사람들은 도시분들을 이해를 잘 못하죠. 비결이 뭐예요? 일단 뭐 처음부터 여기까지 모르는 거 다 여쭤보고요. 뭐 인사 잘 드리고 그리고 뭐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이게 가장 이거 때문에 가장 네, 맛이 괜찮으십니까? GOD 굿 맛있다. 완전 만족하시네요. 예. 네. 비농 2년차 청년농부 김규식 씨는 이렇게 매일 행복한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농촌에 내려와서 젊은 나이에 빨리 정착을 해서 비농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농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잘 돼서 빨리 장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혜수가 사랑한다. 멋지십니다. 정말 주인공의 바람처럼 귀농을 통해서 우리 농촌이 좀 더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성희 씨 덕분에 그동안 생생한 정보 정말 많이 얻었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귀농의 매력에 푹 빠지고 귀농 꿈꾸게 됐었는데요. 혹시 귀농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해지만 네, 지금 바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신나는 장터 여행 그리고 그 정보는 바로 이분께 얻을 수 있습니다. 조문식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안녕 못하네요. 한숨을 쉬고 계시는 표정이 왜 그러신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 이거 예, 예. 보이시죠? 이게 뭐죠? 제가 이거 요즘에 제가 머리 아픈데 요, 제가 여기 가본 다 시장이죠. 독도 안 뺄고 시장을 다 갔습니다. 빽빽해요. 와, 그렇죠? 근데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냐고요? 예? 아 그게 고민인가요? 예? 그래서 요마다는 도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뭐든지 간편하게 팍팍팍 뭐든지 물어봐. 뭐가 궁금하냐면요, 제가 이번 주는 어떤 장터를 가야 될지 그걸 몰라가지고요.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숭그레당당 숭당당 숭그레당당 숭당당. 야! 아니 이곳은 성남 중앙시장이네요. 네 맞았습니다. 장터 파악조사가 콕 찍어준 장터로 떠나볼까요? 저 아까 언뜻 강호동 씨인 줄 알았는데 정말 닮았어요. 그죠?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성남. 이곳에서도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장터. 여기가 바로 성남중앙시장입니다. 정도 매력도 넘치지요. 그죠? 시장에 이렇게 오시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값도 싸고 예. 또 물건 싱싱하고 예. 여기 야채가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네, 둘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네, 특히 이곳 채소는요, 까다로운 주부님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군요, 이게. 신선하고, 이게 채소가 좋아요? 예, 좋아요. 저는 은행 주공인데, 한참은 택시 타고 갈 정도로. 택시비 얼마 들었어요? 7천원? 6천원 정도. 택시비 6천원인데, 지금 미나리 사신 거 얼마예요? 8천원. 예. 아니, 그렇게 투자할 정도예요? 예, 아니, 대체 이 집 채소에 뭐가 들었길래 3배가 넘는 택시비를 내고도 아깝지 않은 걸까요? 이걸 진짜 꼭 알아봐야 됩니다.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렇죠. 다들. 예. 얼마냐고 같이 떨어졌네. 얼마냐고 같이요? 응. 네, 알았어요. 잠깐만. 아니,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요? 지금 물건 가져 빨리 급해요. 가야 돼요. 아니, 장사를 하다 말고 뭔 물건 어디로 갔는데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야 돼요. 아니, 저기. 아니, 어디로 네, 채소가 떨어지면 바로 달려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어디로? 네, 시장에서 딱 5분 거리에 위치한 가족 농장입니다. 이야, 상추가 살아있네요. 그렇지, 살아있지요. 예. 네, 철마다 나는 채소는 달라도 무농약으로 키우는 정성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 진짜 풋풋합니다. 믿을 수가 있네요, 정말 확실하게. 가족들끼리 농사를 이렇게 지시면 뭐가 좋을까요? 왜 그냥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카가 열심히 팔으면 인정을 받겠고 오고 네. 첫째 인정하고 국민 우리 성남 시민이 건강에도 100점. 야, 사명감이 있으시네요. 누가 그냥. 아, 입에다요? 아, 그냥 간단하게 이쁘게 간단하게 이쁘게 그냥 이렇게 해서 이쁘게 그냥 이 정도로 자신 있다는 거죠.